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하차도에서 가설제를 상차를 해줄 겁니다. 가설제라기보다는 안전 펜스 그 자재죠. 뭐 어차피 잠깐 설치해놨다 철수를 하는 거니까 가설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많이 이곳이 스카이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지금 뻥 뚫렸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만 개통이 되면은 아주 그냥 혈관이 뻥 뚫린 느낌일 거예요. 왼쪽에 실어갈차가 한 대 와 있고 오른쪽에 보도블록이 한 파레트 실려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 두 대에다 실어줄 줄 알았는데 한 대는 그냥 갈 거예요. 오늘 요거 보도블록만 내려놓고 저쪽 차 한 대만 상차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도블록 하차. 이것은 이제 하차해갖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갖다 놓고 상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분홍색 띠가 있는 곳이 바로 능곡초등학교죠. 이곳 자체가 능곡이니까 능곡초등학교면은 자 현재 그냥 아주 차선 도착하시는 분들도 와 있고 뭐 아스팔트 위에 글씨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거 막 어지러울 정도로 글씨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30km 도로가 되었군요. 이곳 지나갈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그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것은 조심해야 될 도로 같아요. 왼쪽에는 GS 슈퍼마켓도 있고 아주 오래된 곳이죠. 저것도 방금 보도블록 싣고 왔던 차는 지나갔습니다. 아, 이곳이 아니고 저 뒤에 쪽이거든요. 상가 쪽이네요. 상가 쪽에 내려놓고 벌써 이제 상가에 입주를 한 곳이 있었군요. 아직까지 몰랐었는데 벌써 입주를 한 곳도 있네요. 정말 빠르네요. 자 이제 보도블록 갖다 놨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상차를 해주러 가고 있습니다. 능곡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저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가 이번에 새로 건설된 롯데캐슬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원래부터 있던 그 아파트고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바로 두산 아파트고 몇 개 아파트들이 생겼죠. 예전 동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전에 그 동영상의 제가 다음에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 대신 이제 제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언덕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을 바라보다 보면은 북한산이 또렷하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아파트에 가려갖고 그 북한산 조망이 일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많은 조망이 가려졌죠. 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방음벽 기둥을 다 세워놨죠. 저곳에다가 이제 판만 붙여주면 방음벽이 완성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 방음벽 공사는 다 끝났을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날
방음벽 그 유리를 내려 하차를 해놨거든요. 그걸 이제 오늘 운반해 줄 건데, 이 지금 이제 요 제가 동영상 편집하다가 중지해 놓고 그것을 운반하러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 그 부분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방음벽에 지난번에 내렸던 빔 있죠? 빔이 저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빔 높이가 제각각입니다. 자, 이제 저곳에다가 그 유리만 끼우면은 조립해 놓으면은 방음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지하차도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많이 완만해졌습니다. 이 지하차도가 더 길게 확장이 된 거죠. 그 경사도도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경사도였죠. 대형 차량들이 섰다가 못 올라갈 정도의 경사도였으니까. 자, 지금 발을 두 개를 꽂으니까 발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다가 저런 거 하나, 벽돌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고인 다음에 그냥 내려버리죠. 그럼 팔레트가 밑에가 부서지면서 지게발이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죠. 자, 이건 나중에 이제 실을 거고, 현재 우리 하물차 사장님이 찍어주는 대로 실어주면 되죠. 자, 요 짐을 잘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차 한 대에다 이걸 다 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실는 데까지 최대한 싣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실을 것 같아요. 요것을 이제 저는 두 줄을 실을 줄 알았더니 두 줄이 안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한 줄로 가운데다가 싣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다 한 차에 들어가지가 않는군요. 다음에 한 대가 더 올 건데 그건 이제 아직 날짜 예약이 잡혀 있진 않습니다. 물론 요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그 자재가 다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다 철수를 해서 이 도로가 개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통 날짜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올해 연말 안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그 문산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됐고 거의 16, 17년 만에 개통이 됐었는데 요 지하차도는 한 아직 1년은 안 되는 기간이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 지하차도 재개통이 되는 게 아마 연말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 거의 다 된 거잖아요, 현재. 저 반대편 쪽만 제 동영상에 보면 열심히 그 철근 내리고 빔 내리고 그러던 곳 있죠? 그곳인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저번에 빔도 나머지 다 철수시켰고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열심히 펌프카가 와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요즘 지게차를 부르지 않아갖고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게 끝나갈 것 같아요. 이쪽은 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길이 다 완공이 된 줄 알고 오늘도 이날도 작업하고 있는데 막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저 앞에를 막아놓은 곳에 뚫어놓으면은 그냥 막 밀고. 아, 이제 이렇게 새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도 새 아파트 입주했던 게 벌써 30년? 아, 30년은 조금 안 됐군요. 한 2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요즘 아파트들은 정말 그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게 딱딱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저 최근에 이제 어떤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었는데 정말 작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들이 살아가기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제 시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꾸며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래된 낡은 아파트를 팔고 그런 신축 아파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들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작은 평수지만 정말 알차게 꾸며놨다는 거. 아마 이것도 이제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트렌드에 맞춰서 아파트 구조도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각 회사마다 특징은 있겠죠? 이곳이 아파트가 오른쪽에 있고 이 왼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쪽 길을 제가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좀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30km 도로가 아닐지라도 이곳은 특히 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통학 시간에는 그래도 이곳에 꽤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학생들을 볼 수 있어요. 통학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통학하는 시간에는 이쪽으로 안 오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로가 넓어지면은 이제 좀 차들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 전에 여기가 정체가 될 때는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갔었는데 지금은 좀 빨리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서 빨리 가봤자 저 사거리에서 또 이제 정체가 되겠지만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이 뚫려 있으면 빨리 가잖아요. 막힐 때까지는 빨리 달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도로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부분 상차가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만 이제 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일이었죠? 별일 아닌데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저거는 이제 요 다음에 실어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지게차가 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죠?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은 이 11월 달에 굉장히 추워서 막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정말 춥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 춥다는 느낌은 없고 좀 쌀쌀하다. 그리고 갑자기 좀 낮에는 덥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이상기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날씨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농사를 안 접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 겨울 혹독한 추위 아닙니까? 그 추위가 아닌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춥지만 않다는 것만 해도 요즘 그 특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때는 석유, 등유라고도 하고 석유라고도 하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아마도 올해 그 난방을 하려면은 정말 허리가 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이제 사무실도 도시가스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그 등유보다는 훨씬 싸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올해 등유값 너무 비쌉니다. 물론 경유값도 휘발유를 역전한 이후로 절대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경유값 좀 어떻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어디 가서 일을 조금만 초과해서 해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자, 어쨌든 올겨울 모든 사람들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